박지훈 씨가 이곳 산청에 오셨습니다. 이야,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박지훈 씨를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맞아요. 여기도 미스터로또 너 언제 산다에서 맹활약 중이지 않습니까? 네. 아, 어떻습니까? 산청에는 자주 오시잖아요. 네, 볼 때마다 좀 어땠나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산청은 유명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있나요? 뭐 딸기도 유명하고, 네. 돼지도 유명하고, 네, 그리고 또 꿀벌도 유명하고, 또 오늘 보니까 미녀가 또 유명하고. 이야! 또 이렇게 팬분들까지 챙겨주시네요. 그렇죠. 엔돌핀 분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또 산청을 이렇게 물들여 주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공연해 보신 소감이 또 어떠신지.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날씨 이렇게 완전 좋은 낮에 하는 거는 네, 또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또 주말이고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 휴대폰으로 다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트레이드만큼 코칭그 그리고 이 포토 타임을 좀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한번 짧게 한번 여기 네. 카메라가 좀 있거든요. 카메라 준비되나요? 자, 준비를 한번 네. 비춰주시고 자 여러분 사진 찍으세요. 자, 네. 지금 한번 포토 타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자, 코칭 듯. 네, 여보 뭐 예. 네, 예, 그 시키면 잘 못합니다. 네. 볼 빵빵 한번 해볼까? 볼 빵빵도 있고 네. 뭐 약간 귀여운 애교 한번 조금만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번. 네. 본하트, 본하트. 자, 본하트. 네. 자, 하나, 둘, 셋.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찍고 계시느라고, 네, 박수를 네. 못 찍고 계신데. 자, 그러면, 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여기 네. 계신 분들 올 때, 추천권 안에 이름하고 추천함에 넣었어요. 그래서, 네. 박지현 씨가 이거 행운의 주인공을 좀 뽑아주면 어떨까 싶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계신 우리 엔더핀 분들, 그리고 산청 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들이, 우리 박지현 씨가 뽑아주는 추천. 여러분, 나에게 행운을 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천권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박지현 씨가 어떤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주실지. 자, 8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8분 뽑네. 뽑아서. 네. 네. 자, 제가 발표할게요. 자,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 끝나고 무대를 바라보시고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강한준님 축하드립니다. 0464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분입니다. 두 번째 분입니다. 0437. 네, 진주에서 오셨네요. 네, 함점옥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분입니다. 자, 행운의 주인공. 네, 박재희 씨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 0344. 부산에서 오셨네요. 박복순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전국 곳곳에서 오신 분들을 골고루 또 뽑아주고 계십니다. 황금선이 아니신가 싶은데. 황금선.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다섯 분. 자, 네 번째 분입니다. 0402. 네. 서정일님. 서정일님. 네, 서정일님. 네. 자, 네 분 더.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분 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386. 진주에서 네. 오셨네요. 김수철님. 네, 김수철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 더 뽑습니다. 자, 과연 행운의 주인공. 네. 우리 박재희 씨가 직접 뽑아주셔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0566. 조영욱님 부산에서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부산에서 오신 조영욱님. 자, 이제 네, 두 분이죠? 네, 두 분 남았습니다. 두 분 남았습니다. 자, 0515 함양에서 오셨네요. 한영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마지막. 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뽑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나네요. 뽑기가 쉽지 않은데. 네, 대단하십니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자대치. 마지막 부분은 우리 네. 박지현 씨가 한번 발표해 주시면 네, 어떨까요? 예. 아, 산청읍에서 오신 이옥정님. 네. 이옥정님. 0446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당첨되신 분들 끝나고 나 여러분께 추첨을 전해,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로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노래는 어떤 노래로 부탁할까요? 아, 저의 하나뿐인 노래. 깜빡이를 피우세요. 네, 깜빡이를 피고 오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아 박지현 씨가 불러줍니다. 깜빡이를.